지난 1월 국내에서 전해진 소식.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 20공신 회맹축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제회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 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초대받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건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벗고 싸운다? 이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헐.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질투했고.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 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1998년 5월 21일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열린 장보고급 잠수함 7번 함의 진수식. 이 잠수함의 이름은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영웅의 이름에서 유래됐는데요. 임진왜란은 엄청난 주역이라면 뭐 단 한 분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충무공 이순신함? 맞습니다. 이 잠수함의 이름은 이순신함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충무공 이순신이 아니고요. 무의공 이순신함입니다. 무의공 이순신이 누구냐? 충무공 이순신과 동명이인의 장군으로 충무공과 함께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또 다른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렴풋이 들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순신이 두 명이었다 이런 얘기는. 먼저 무의공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의 후손인 무의공 이순신은 1578년 묵과에 급제하며 무신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 무의공이 여수 방답진의 무관직으로 부임하면서 당시 전라 좌수사를 맡고 있던 충무공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재밌는 게 이 이순신 두 분은요 평소에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충무공과 방답첨사는 임진왜란 내내 함께 활 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다 함께 승경도 놀이도 했다라고 난중일기에 기록돼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름 같으면 뭔가 그래도 되게 반가운 게 있거든요. 또 같은 고통을 또 함께 분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무의공 이순신의 업적들. 먼저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한산도 대첩. 당시 충무공은 견내량 해협이 협소하고 암초가 많아서 우리의 판옥선이 전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5, 6척의 판옥선을 일본 진영 가까이 보내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고 일본군을 경멸할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이때 일본군을 유인한 판옥선의 선봉장이 바로 무의공이었습니다.
이야, 큰 팀이었네. 또 노량해전에서 충무공이 전사하자 무의공이 수군을 지휘해 당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이후 외적을 정벌한 공을 크게 인정받으며 3등 선무공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과 무의공 이순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 이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 1592. 맞습니다. 바로 부산 앞바다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일본군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일본군 앞에서 조선의 지방성들은 차례로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불과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성까지 함락됩니다. 와, 20일 만에. 임진왜란 내내 조선 땅은 일본군의 발 아래 짓밟히고 조선의 백성들은 잔혹하게 약탈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의 바다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는 전라좌도의 수군 지휘관, 바로 이순신 때문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전연패인 조선군이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과 지휘로 해상에선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와. 바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의 길목을 꽉 막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가장 기뻤던 사람, 진짜 누구였을까요? 선조? 오, 그렇죠. 네, 선조죠.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선조였을 겁니다. 이순신의 활약 덕에 수세에 몰렸던 조선의 숨통이 트이고 선조 역시 한숨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순신을 앞세운 조선 수군의 승리로 일본군의 이 조선 침략 계획은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일본의 정예 부대를 남해로 급하게 파견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그들의 이 눈에 가시였던 이 이순신 부대를 물리치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상전을 준비했던 것이죠. 와. 자, 여기서 짚어봐야 할 별점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벌어진 정말 역사상 최고의 해전 중 하나로 꼽히는 전투는 뭐였을까요? 뭘 것 같아요? 딱 있죠. 두세 개 있으니까. 뭐. 네. 한산도 됐죠. 네. 맞나요? 보시죠. 제발. 예. 한산 됐죠. 네, 맞네. 네, 알죠. 맞습니다. 예. 한산. 맞습니다. 바로 한산 대첩.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장군.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어. 한산 대첩. 영화 혹시 보신 분? 아. 네, 저 봤어요. 와, 다 보셨어? 다 봤어요? 다 봤네. 무조건 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너무 재밌었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최고였습니다. 멋있었죠? 시원하고. 네. 맞습니다. 바로 한산대첩. 자, 한산대첩 하루 전날인 1592년 7월 7일. 거제도와 고성 사이에 있는 견내량이라는 곳에 왜군의 배 70여 척이 모여듭니다. 자, 그런데 이 견내량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좁은 그런 곳이거든요. 장소가 협소하고요. 암초도 많다 보니까 이 뱃길이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순신 장군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싸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네. 결국 대여섯 척으로 구성된 이 미끼조, 이 미끼조를 견내량에 투입해서 한산도 앞 그 넓은 바다로 끌어냅니다. 아... 그렇게 한산도 앞바다로 결국 들어선 일본 함대. 그때 펼쳐지는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산도 좌우섬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 수군의 배들이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이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바로 학익진입니다. 아. 조선 수군은요, 결국 일본의 함대를 완전히 포위한 채로 무차별 포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반격 한번 못하고 일본 수군의 배 59척은 순식간에 격파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3일 만에 100여 척에 달하는 대함대를 모두 없애는 역사상 유례없는 승리를 거둡니다. 와. 한산대첩 이후 이순신을 견제하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군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일까요? 해상전투에서 이순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일본의 수장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전 금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와. 그리고 한산대첩 이후 왜군들에게 이순신이란 존재가 거대한 두려움으로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대박. 자, 이렇게 위기에 몰렸던 조선에 희망을 주었던 이순신. 자, 그는요, 한산대첩 등 이 해전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했던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죠? 자, 그렇게 전라좌도의 수군을 이끌었던 이순신은 승진합니다. 그래서 전라, 충청, 경상 이렇게 삼도 수군을 통솔하는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조선의 수군 총사령관이 된 겁니다. 와. 이게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정도. 당연하죠. 그죠? 자, 임진왜란의 승기가 이 조선으로 넘어오고 그렇게 전쟁 시작 1년 만에 빼앗겼던 한성도 되찾을 수 있었죠. 와. 자, 그런데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지금 이순신 장군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의금부에 잡혀갔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 엄청난 역사의 승리 뭐 안 맞는데요. 그렇죠. 잡혀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끌려간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이순신의 게으름. 어? 게으름이요? 전혀 게으름과는 상관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말이 안 돼.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과 그 휴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선조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 이 말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선조의 말이거든요.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 데 성실하지 않았고 또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내가 늘 의심하였다. 우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격. 아니 그때 승리해서 엄청 기뻐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때 이순신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수군에게 내린 명령 뭐였습니까? 해전을 피해라. 네, 맞습니다. 이순신 피하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죠?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적과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 격투기 할 때 상대가 너무 세잖아요. 그럼 그 선수랑 다 안 싸운다 해가지고 경기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제가 엄청 세요. 그러면은 그 단체에 있는 선수들한테 김동현이랑 싸워 하는데 안 해, 안 해. 여러 이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뭐 빠른 팬분들이 혹시나 뭐 김동현 왜 이렇게 안 싸우지? 이제는 싸울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건가? 싸울 수 없는 거 딱 그런 그거네요. 딱 그런 사. 눈과 귀를 닫고 이순신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키워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안 그래도 이순신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선조, 이 선조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폭발이요? 이순신한테? 네. 아하. 폭발이요? 1597년에 접어든 어느 날, 조선 조정에 아주 솔깃한 첩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당시 일본군을 이끄는 두 장수 고니시 가토. 근데 굉장히 앙숙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고니시가 조선 조정에 정보를 흘린 겁니다. 자, 어떤 정보였냐면요. 가토가 군대를 끌고 바다에 나갈 예정이니 그때 공격하시지요. 우와. 근데 조선 정부도 지금 사실 이 첩보가 맞아 안 맞아 고민할 거 아니에요. 고민하죠. 예. 네. 근데 이 둘의 어떤 관계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니시의 정보가 요거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선조는 바로 이순신에게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 바다로 오는 갓도를 물리치라. 왕명을 들은 이순신 어떻게 했을까요? 가야죠. 알겠습니다. 가야죠. 왕명이니까. 자, 그런데 왕명을 무시한 채 출전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야, 이러면 찍히는데. 이러면 완전 찍히는 건데. 자, 근데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순신은요, 적에게서 나온 이 정보, 아까 고니 씨가 지금 흘린 첩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섣불리 출전했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전략적 판단 아래 이순신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과연 이 망설이고 있는 이순신의 모습을 본 선조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위에 이제 계급 간에 그래도 위잖아요, 훨씬. 그런데 자존심에 많이 상처를 입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분노합니다. 와. 어떻게 분노했는지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갓도의 목을 베어 오더라도 결코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오. 와. 아주 화가 단단히 났네요. 단단히 많았죠.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에 이제 조정의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본인이 파직될 것이라는 거. 본인이 파직되면 조선 수군과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도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나갔을 때는 좀 늦은 거죠. 이미 선조 임금의 체포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 선조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죄목으로 1597년 2월 26일 죄인이 된 이순신은 한성에 있는 의금부로 압송됩니다. 당시 의금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던 이순신의 나이 이때가 53세였습니다. 53세?
53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죄인이 된 이순신. 그의 몸과 마음 멀쩡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순신은 투옥된 지 28일 만에 겨우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인간 이순신으로서는 가장 괴롭게 느껴졌을 1597년 그 해의 첫 일기는 이순신이 감옥에서 풀려난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597년 4월 1일 맑음 옥문 밖으로 나왔다. 근데 뭔가 멋있는데요, 저는? 느낌이 저는 여기 억울함과 함께 앞으로의 어떤 각오가 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와, 옥문 밖으로 나왔다. 맞습니다. 바로 이날의 일기 첫머리는 맑을 청.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문 밖으로 나왔다. 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맑은 하늘을 봤던 이순신. 여러분이 이순신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나온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군인은 또 명예가 전부인데 그렇죠. 그걸 다 잃었잖아요. 그렇죠. 아, 내 기분은 장마인데 왜 맑지? 결국 구사일생으로 사형만은 면한 이순신. 자, 의금부에서 풀려난 이순신이 간 곳 과연 어디였을까요? 궁금해요. 그 직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순신은 결국 바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네, 사실 이순신에겐 그를 기다리는 또 다른 처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조는요, 이순신의 처형을 보류한 거지 죄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가거라. 허나 살아서 날 다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외적과 싸우다 죽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바로 백의 종군 흰백 옷의 쫓칠종 군사군. 직역을 하자면요, 흰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과연 그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순신이 가야 할 곳은요, 한성에서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의 합천 초계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곳 합천 초계 누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육군과 수군을 아우르는 전군 총사령관 도원수 권율. 들어보셨죠? 네. 권율. 바로 이 도원수 권율이라는 인물의 진영이 바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권율 밑에서 작전권도 지휘권도 없이 일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백의종군의 벌을 받고 이곳 초계로 가던 길에 이순신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가족과 관련된 얘기겠네요. 네. 종 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한다. 어머니가 아들인 이순신 자신을 만나러 오던 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83세 노모가 아들을 보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에서 한성으로 올라가는 그 험한 백길에 몸을 맡겼던 거예요. 아들 만나러. 그런데요, 이 전남 법성포에 이르러서 이 배를 대고 밤잠을 청하던 그때 이 하필 이 닷줄이 풀리면서 어머니가 이 주무시고 있던 그 배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사고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혹시 그랬지 않았을까?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거기서 공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볼 수도 있다는 마음. 그렇죠. 그 마지막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 귀한 아들이 무사한 모습을 보기 위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나섰던 것이었죠. 아이고야. 뭐 누구에게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겠지만 이순신과 그의 어머니는 특히나 애틋한 모자 관계였습니다. 이순신에게는요, 원래 두 명의 형이 있었는데요. 모두 일찍 죽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신은요, 어머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난중일기의 첫 번째 기록,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기록. 네, 첫 번째 기록. 오, 그거 궁금해. 그러니까 딱 열면 딱 시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일기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님 곁을 떠나서 두 번이나 남도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그리움을 이길 수 없다. 이뿐만 아니고요. 난중일기에는 어머니 이야기가 무려 100여 번이나 등장합니다. 100여 번? 네. 그러니까 정말 때만 되면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어머니를 향한 그 이순신의 이런 지극한 유심은 그 난중일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그 마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요, 이순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찢어놓는 일이 그 뒤에 또 생깁니다. 이순신은 지금 어떤 상태다? 죄인. 맞습니다. 백의 종군 중인 죄인이잖아요. 장례를 치른다고 아산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와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으랴. 어서 죽는 것만 갖지 못하구나. 어머니를 잃은 그 순간 인간 이순신은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던 겁니다. 와. 돌아가신 어머니 영정을 뒤로한 채 떠난 이순신. 합천의 권율 밑에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백의 종군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1597년 7월. 이순신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말 그가 열과 성을 다해 지켜냈던 정말 자신의 그 분신과도 같은 그 수군, 그 수군이 괴멸했다는 겁니다. 자, 원균은요, 이순신보다 5살 많고요. 무과 급제는 무려 10년이나 빠른 이순신의 대선배였습니다. 선배요? 네.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까마득한 후배 이순신이 영웅이 된 겁니다. 네. 게다가 이순신은요,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면서 원균의 상관까지 되었던 것이죠. 배 아프죠. 원균은 못마땅했습니다. 시기, 질투는 물론이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순신은 머뭇거리면서 전투에 나가지 않아. 이거 선조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균은 이순신을 모함했습니다. 네. 당시 바다에서 왕로를 탄다라는 말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분 나쁜 소리가 아마 왕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아유. 이순신이 바다에 왕 노릇을 한다는 원균의 모함, 이 말을 들은 선조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순신에게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선조의 불신은 당연히 한층 깊어졌겠죠. 자, 이런 선조가 원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신지 아십니까? 완전 칭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란 일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이순신이 쫓겨난 바로 그 자리. 삼도 수군 통제사는요,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누구의 차지가 됐을까요? 원균. 원균의 차지가 된 겁니다. 자, 이순신이 떠난 자리를 차지한 원균. 그때 선조는요, 새로운 수군 지휘관 원균에게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원균은 부산 앞바다로 출전합니다. 조선 수군의 전체 함대라 할 수 있는 이 판옥선 160여 척을 모두 이끌고 갑니다. 결과는 대패합니다. 와, 대패합니다. 특히 많은 그 많은 배들. 그러니까요. 이때 이 조선 수군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 조선 수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 칠천량 회전입니다. 칠천량 회전. 네. 이게 그 배를 잃은 것도 배지만. 그 전술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다 시킨 그 장수들이에요, 다. 맞습니다. 다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칠천량 전투의 대패로 이순신이 사활을 걸고 지키던 조선의 바닷길은 결국 일본 수군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이런 단어가 나오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시? 국직. 그렇죠. 선조의 대안은요, 바로 이순신의 국직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일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죠? 게다가요, 편지에 이런 글귀까지 남깁니다. 야,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두 번씩이나 왕이. 자, 이순신은요, 이 명령을 받고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채 묵묵히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를 맡습니다. 그게 군인 정신이죠. 네, 네. 네. 자, 그런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고 해도 군사가 없어요. 군사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재정비. 대패한 조선 수군에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이순신은요, 통제사에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길을 나섭니다.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수군을 다시 모집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게 뭘까요? 배? 배. 그렇죠. 배 어떡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순신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와. 아이러니하게도 이 칠천량에서 도망친 배가 이순신의 조선 수군 재건의 희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칠천량 해전에서 도망쳤던 장수들도 휘하의 그 소수 병력과 함께 와. 하나 둘 모여들기 와.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조가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수군의 전력이 약하니 권율의 육군과 합류의 전쟁이 임하라. 그러면은 해전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순신 보고 수군이 아닌 육군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순신 하면 딱 이 문구가 딱 떠오르는 이 명언 중에 명언을 남기게 되죠. 아.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순신이라고 해서 이 조선 수군이 불리하다는 걸 몰랐던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그냥 바다를 내준다? 자, 그럼 해상을 통한 일본군의 보급이 원활해질 테고 조선 전체가 일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위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순신은요 자신만만했던 게 아니라 바다를 내어주면 조선은 끝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다에 남기로 결심한 겁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던 1597년 9월 14일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전라남도 진도의 벽파진에 자리 잡고 있을 무렵 망을 보던 조선의 군사는 일본 수군이 전라남도 해남군의 어람포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합니다. 당시 외선의 규모는요 총 300여 척이었다고 합니다. 와. 반면 이순신의 수군은요 뒤늦게 합류한 한 척의 배를 더해서 총 그럼 몇 척이 되는 거예요? 13척. 이렇게 다 죽어야 합니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순신의 그 고뇌에 찬 고민 속에서 나온 그 전략. 이순신은요 벽파진에 꾸렸던 진영을 갑자기 해남의 전라우수영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울며 돌아가는 길목, 울돌목, 울돌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울돌목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울면서 돌아간다고요? 네. 정답. 정답. 명량? 정답. 아, 네, 그래서 명량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명장면이죠.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 명령은 그래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이순신 자신의 다짐이기도 했죠.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적선이 곧장 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대규모의 외선이 명량 해협으로 밀려오고 있는 상황. 133대 13의 싸움. 이순신은 즉각 명령을 내립니다. 전군 출장하라. 전군 출장하라. 모두 출정이다. 엄청난 규모의 외선을 마주한 채 선두로 이순신의 배는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뒤를 돌아본 이순신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이게 왜였을까요? 다른 배들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요. 이순신을 뒤따라야 할 이 아군의 배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와, 무서워서. 네. 와. 이순신의 대장선과 그 뒤를 따르는 12척의 배들은 어느새 약 400m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 아유. 자, 이때는요, 7천량 해전에서 엄청난 참패를 겪은 지 이제 겨우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전력에서도 기세에서도 이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진퇴양난이다. 어떡하지? 맞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인 이순신.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홀로 싸우는 겁니다. 와, 아니 이거는... 당장 최후기를 세워야 합니다. 비서만 등지고 싸운들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포탄을 조란탄으로 바꿔라. 자, 그렇게 한 시간가량을 이순신의 이 대장선 한 척이 133척과 싸웁니다. 이순신은 전장에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동요하지 마라. 적선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배에 올라타지 못한다.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되 절대 도외치 말라. 이순신은 대장선 가까이 달라붙은 일본 함선을 떼어내기 위해 이 화포를 아래로 내리고 이 조준 사격을 명령합니다. 부서져 가라앉는 일본 함대 뒤로 새로운 배들이 몰려들었고요. 이순신의 대장선을 타고 있는 조선의 병사들은 또 활을 쏘아냈습니다. 그러다 기어코 이순신의 대장선을 기어오르는 일본 병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긴 낫으로 내려찍습니다. 정말 이 상황 한 시간 동안 이런 모습들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시간을 싸운다. 10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 이순신의 대장선을 보면서도 후방의 조선 배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어떡하지? 안 와. 이순신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당장 처형할 일이지만 형세가 급하니 우선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을 듣고서야 그제야 겨우 두 대의 배가 대장선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걸 본 다른 배들이 드디어 합세를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조선 수군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많이 나죠. 구름대처럼 몰려든 일본 함선에 맞선 건 13척의 배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가 다가옵니다. 전투의 흐름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 흐름이요? 네. 물살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명량해협의 물살은 하루에 4번, 약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뀌는데요.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한번 바뀌어 흐르기 시작하면 이걸 거스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와, 타이밍이 참. 결국 일본군 배가 드디어 역류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와, 물살이로 바뀌면서. 바뀌면서. 그렇죠. 조선 수군의 반대 방향으로 밀려난 일본 함대들은요, 조선의 판옥선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조선의 판옥선은 어땠을까요? 일본 수군을 향해 진격하기 좋은 물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순신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황하는 일본 수군에게 한층 더 강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이순신의 군대는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내면서 끝내 왜군을 막아냅니다. 와. 이게 그 유명한 명량해전입니다. 네. 와. 바로 이 명량해전을 마치고 한 달여 뒤 바로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 선조?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뭐죠? 어렵네. 서러울 통 울고. 통곡? 통곡. 소리 높여 슬피 운다는 뜻입니다. 아, 통곡. 이순신은 이 두 글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웁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아산 본가에 있던 셋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순신의 셋째 아들이 갑자기 죽은 이유 뭔지 아세요? 왜요? 모르겠어요. 명량에서의 그 패배를 복수하기 위한 일본군의 습격 때문이었습니다. 명량에서 지고 분풀이를 하러 이순신의 가족이 있는 아산, 이 지역을 습격한 겁니다. 아... 오. 이거는 말로 단어로도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잃은 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못 살아요. 네, 못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제 본인의 가족들이 해를 입는 상황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 이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아버지 이순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앙화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너를 따라 함께 죽어 지하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건만
내 마음은 이미 죽고 형상만 남아있어 울부짖을 뿐이다. 이쯤 되면 이순신은 그냥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뿐이다. 아,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조선의 영웅 이순신은 장수로서 나라와 백성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셋째 아들은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아들의 죽음에도 이순신은 죽은 아들의 시신을 보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네? 왜?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인간 이순신은 또 한 번 죽음을 언급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일이 막내 아들의 부음을 들은 지 꼭 4일째 되는 날인데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 이순신뿐이겠습니까? 지금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순신은 부하들 앞에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아직 전시 상황인데다가 조선 수군을 이끄는 지휘관으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겁니다.